안녕하세요. 저는 낙후된 외식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꿈꾸는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의 대표이사 이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단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I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담은 외식업체를 위한 식자재 플랫폼입니다. 생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질 좋은 식자재를 좋은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매일 식자재 공급업체별로 연락을 합니다. 업체별로 가격을 조정하고 대략적인 판매량을 주문해도 식자재가 모자라거나 남을 때가 많아 걱정입니다. 동종업을 운영 중인 박 사장은 다음날 사용할 식자재를 가격 비교 플랫폼 모아담으로 예산에 맞게 최저 가격으로 편리하게 주문합니다. 모아담은 온라인 구매의 단점인 상품 퀄리티에 대한 관리, 정확한 배송 시간, 배송비는 단발성 거래가 아닌 정기 계약 거래로 해결했습니다. 모아담은 외식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거래처들만 모아 하나의 주문서에 발주하는 나만의 맞춤형 플랫폼입니다. 박 사장은 여러 업체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저렴하게 구매해 업체마다 발주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었고 식자재 로스까지 줄였습니다. 모아담의 차별화된 전략을 살펴볼까요? 첫째, 가격 비교만 하지 않습니다. 모아담만의 특화된 레시피 발주 기능으로 필요한 상품만 필요량만큼만 정확히 발주하여 식자재의 로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정확한 손익 파악이 가능합니다. 모아담은 외식업주가 신경 쓰지 않았던 재고 관리, 수불, 손익 정산, 매출 관리 등을 자동으로 처리해 정확한 손익을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 벌고 뒤로 손해보는 일을 없애주며 업장을 체계화시켜줍니다. 셋째, 맞춤형 서비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구매자와 다양한 공급업체에게 각각의 필요한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서비스하여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아담은 체계화된 시스템의 외식업주 맞춤형 식자재 플랫폼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내 외식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며 그중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B2B 식자재 시장 역시 55조의 매우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을 통한 식자재 구매는 6%밖에 안 되는 매우 아날로그적인 시장입니다. 또한 외식사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많은 중산층 분들이 뛰어들고 계신 사업이지만 높은 경영 난이도로 인해서 5년 생존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10개가 생기면 8개가 망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임 코스트 즉 인건비와 식자재비를 절감하려는 의지 또한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매자들은 식자재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하나의 종합 식자재 업체에게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전문 식자재 공급업체에게 각각 다른 방법을 통해 불편하게 식자재를 구매해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매입 원가 관리 및 정확한 손익 분석이 불가능해 외식 사업자들이 주먹구구식 운영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식 사업자들은 편리하게 여러 공급사의 상품을 통합으로 구매하고 정산할 뿐만 아니라 업장의 체계화를 도울 수 있는 구매자 전용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급업체가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업체별로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손쉽게 공급업체들을 비교하고 소싱할 수 있는 비교 플랫폼에 대한 니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급자 역시 외식 사업자들이 폐업에 의한 불량 채권의 발생으로 구매자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한 상태이며 카톡 발주, 문자 발주 등의 원시적인 발주 방식에 의한 발주 취합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외식사업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발주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영업 방식에서 좀 더 편리하게 온라인에서 영업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니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낙후되고 체계화되지 못한 외식사업이 왜 아직까지 대기업이나 플랫폼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기업이나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매자가 원하는 모든 상품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우며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품을 싸게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구매 채널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더 저렴한 오프라인 공급사나 온라인 채널이 나타날 경우 무조건 이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급자 역시 매번 상품을 올리고 단가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드러나
매출이 빠르게 오르는 몇몇의 공급자를 제외하고는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구매자, 공급자 모두를 플랫폼에 락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하담은 구매자가 거래하고 있는 공급자를 플랫폼에 넣어 발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하기 싫어하는 공급사도 카카오톡을 통해 통합으로 발주가 가능해 매입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입점된 타 공급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비교해 업체를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통합으로 하나의 주문서에서 상품을 발주할 수 있게 하여 손쉽게 나에게 맞는 공급사들을 소싱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 정상관리, 매출관리, 지출관리 및 레시피에 의한 정확한 양을 계산하여 발주할 수 있게 하는 레시피 발주 기능 등 업장의 체계화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하여 구매자를 플랫폼에 락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자에게 끌려들어온 공급자에게도 기존에 유료로 두세 개씩 사용하던 수발주, 정산, 재고관리, 창고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의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량 채권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결제 방식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하담 구매자 회원들을 매칭시켜 새로운 매출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플랫폼에 락인시킬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여러 식당을 운영하는 대형 외식 사업자들에게는 가맹점, 직영점, 브랜드 관리 및 업장의 매입 매출 손익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본사 기능을 따로 제공함으로써 대형 외식 사업자들을 빠르게 플랫폼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포스의 매출 정보와 연동하여 정확한 손익 분석 및 세무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에 완전히 락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AI를 도입하여 AI가 외식사업체의 상품 정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상품 및 업체를 지속적으로 추천하며 AI가 계절 정보, 날씨 정보, 판매 정보를 분석해 이길 식자재 필요량과 발주량을 추천해주며 또한 AI가 포스의 판매 정보, 그리고 레시피 정보와 연동해 자동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추천된 발주량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발주하는 자동 발주 시스템으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외식 분야를 크게 두 가지 구매자와 공급자로 나누고 구매자로는 일반 외식, 단체 급식, 프랜차이즈, 공유 주방이 네 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또한 공급자 역시 유통사, 물류사, 간납업체, 제조사의 네 가지 총 8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한 이유는 각각의 분야별 외식 사업자들이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분화된 구매자와 공급자의 대표적인 업체들을 협력업체로 모아 그들의 니즈를 받아 4년에 걸쳐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올 5월 비로소 외식과 관련된 모든 사업체들의 체계화와 수익구조 개선을 도울 수 있는 외식사업 리소스 원플랫폼 무하담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후 무하담에 축적된 회원, 상품, 거래 정보 등이 빅데이터들을 이용해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이며 현재에도 총 6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플랫폼에 모두 적용시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골든브릿지는 2026년까지 총 5단계에 걸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인 사업화 단계에 들어와 AI 솔루션 개발을 기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년에는 전체 외식단체 60만 개 중 10만 개 이상의 회원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월 거래액 55억, 월 매출액 약 2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6년에 저희는 연간 거래액 2조, 월 평균 거래액 1,600억, 연간 영업이익은 130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BEP는 내년 2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골든브릿지 핵심 구성원들은 10년 이상의 식자재 유통 경험과 시스템 개발 경력 20년 이상의 최고의 개발 기획자들로 구성된 외식사업 플랫폼에 특화된 최고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후된 외식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첨단화된 컨텐츠들로 지금껏 아무도 이뤄내지 못한 외식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